이고요. 돈 말씀에 황병철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풍범, 이재승, 이동현, 김재형이 먼저 나섭니다. 정서훈, 김슬기, 정문성이 선발 출전합니다. 창원 같은 경기도 하는 이날 씨,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이 청주 FC, 흰색 유니폼 화면 오른쪽에 창원. 자, 이재승 올렸어요. 쳤어요. 자, 이승규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빠른 역습. 길게 뿌려 줘봤는데요. 5라운드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미끄러운 그라운드 상황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잘 받았어요. 그대로 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 지금 전현욱 선수의 굉장히 좋은 돌파가 한 차례 나왔어요. 네, 전현욱이 중앙에서 맘 놓고 때려받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저런 전방 압박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의 패스 및 창원골 찬. 자, 여기서 그대로 슛! 굴절되면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야, 반대로 청주는 또 이런 패스 미스 자, 가야 돼요. 계속 갑니다. 자, 빨라요. 쓰는데요. 빨라요. 자, 2대 3이에요. 자, 여기서 짠스인데요. 그대로 슛! 벗어나! 지금은 마치 푸스카스 상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떠올릴 만큼 정말 계속해서 치고 들어갔었는데 경기가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잘 빼줬어요. 좋아요. 올려봅니다. 올려야죠. 자, 올렸는데 이번에도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청주 확실히 빨라요. 자, 지금도 강하게 붙어주죠. 전방 압박. 끊어냈어요. 좋아요. 이풍범. 이풍범! 와, 이풍범 선수가 저희 해설에 들었나요? 네. 정말 자신감 있게 이 패기롭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말 그대로 패기 있는 왼발 보이는데요. 이번엔 오른발 잡고 있죠. 네. 자, 오른발로 올렸어요. 비틀면서 때려봤지만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또 양준무 선수가 또 보여주네. 이번에 공중 싸움. 창원 자, 여기서 지금 보셨는데. 자, 불었어요.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창원시청 김현중 선수가 확실히 좋은 위치에서 많이 김승기! 양준모의 김호우기는 페이크였습니다. 자, 정말 날카로운 킥에 혼쭈이 날 수 있는 청주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좋았어요. 슛! 야! 지금은 정말 영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은 이 세트피스 그 상황에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건데 상대가 미처 준비하기 이전에 굉장히 좋은 빠른 볼 처리 통해서 정문성 선수가 정말 또 네이버 댓글에서 창원 시청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제가 창원 시청입니다. 맞습니다. 선취골 청주 FC 골 대형. 이야, 방금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인석환 선수 윙백이거든요. 네. 근데 인석환 선수가 오른발 잡이에요. 그렇죠. 올라와서 이 인프론트로 감아 때린 슈팅이 장점인데 저희가 이 소개를 하기도 전에 본인이 본인 소개를 골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공격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공격이다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 청주FC는 이번 시즌 이 양쪽 윙백들의 공격력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에요. 잘 때렸어요. 잘 빼줬고요. 와, 이 터치도 기가 막혔고요. 좋았습니다. 솜사탕 터치라고 하죠. 네, 저런 거에 두고 이제 솜사탕이다, 뭐 이제 인터넷 용어로 순두부 터치다 이런 원도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팬이 많은 두 팀 간의 대결. 자, 지금도 찬스예요. 열렸어. 골 청주 FC. 야, 이풍범이에요. 이풍범이 결국 득점을 해줍니다. 이야, 청주 오늘 날인가요? 물 만났습니다. 제가 이풍범 선수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데 골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네. 또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에 중계할 때 무서워요. 네. 제가 듣고 있나 싶을 만큼 선수들이 이풍범 선수가 지금은 오른발로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트 세레머니를 하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저도 궁금한데 누군지 몰라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감독님께 보냈을 수도 있고요. 네. 방향은 벤치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으로 풀어나오는 흐름이 좋았고요. 잘 열어줬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반박자 빠른 슈팅. 이승규가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석으로 잘 찔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풍범 선수가 주발이 왼발이잖아요. 네. 이승규 골키퍼가 왼발이 아니니까 안심을 했었죠. 약간 어느 정도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허리 찔렀습니다. 좋았습니다. 빠른 템포로 반템포 말씀하신 대로 반템포. 공이 라인 타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되나요? 자, 기회인데 1대1. 우선은 살짝 빼줬습니다.
올렸어요. 뒤쪽으로. 자, 여기서 기부를 봅니다. 김범 뒤쪽으로. 자, 슈팅이 되나요? 자, 있어요. 오. 아, 하지만 지금은 이승규가 또 잘 잡아줬네요. 이풍범 선수가 한번 또 모습을 역시 더 청주도 잘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청주가 두 골을 몰아치우면서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어요. 자, 청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결정력이 발전하면서 득점.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받고 오른쪽이 청주, 왼쪽이 창원시청입니다. 자, 전반 정확한 롱킥이 때리긴 어렵잖아요. 지금도 바로 공격이죠? 야, 지금도 공격 기회예요. 좋아요. 자, 완전히 열렸어요. 자, 여기서 올려줬습니다. 오! 아,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오, 지금은 정말 큰 위기가 그래서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청주가 경기력이 오늘 좋을 수밖에 없겠다. 또 열렸어요. 자, 열렸어요. 와! 이쁘만! 와, 지금은 저희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득점을 K3에서 이런 득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만큼 K3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풍범 사실 득점이 없어서 아쉽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 보란 듯이 보여줍니다. 지금도 오른발이에요. 네. 지금도 오른발이에요. 자, 리플레이 보시죠. 감상하시죠. 열렸고 그대로. 뭐야, 이거는 못 막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사할까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아, 저는 11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다 해보지만 청주는 탈압박도 잘해주네요. 열렸어요. 지금도 이재승. 지금도 짠스인데요. 여기서 제가 보내봅니다. 이재승 슛. 와, 하지만 지금도 코에 들어갈 뻔했어요. 야, 지금도 이재승 선수가 앞선 선수들의 특징에 자극받았나요? 네.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발재간 부리면서 반대 가마차기. 그럼 살짝 벗어났습니다. 여기 봐줄 필요 없어요. 해야죠. 그렇죠. 바로 가야 됩니다. 자, 바로 가야 돼요. 자, 좋은 잘 패스. 먹고. 자, 양준모 계속 슛! 정면! 아,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의 미끄러짐을 통해서 모처럼 유효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양준모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적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본인의 왼발 킥력을 살려서 코너킥을 만들어낸 판단은 좋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을 받은 유재호가 짧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온투패스 좋았어요. 자, 어느새 또 중앙으로. 경기를. 좋은 패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패스가 한 차례 또 나왔어요. 네, 확실히 후반전에 청주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네 이제 또 양준모 줄 거잖아. 이거거든요. 자, 김재형. 여기서 직접 갑니다. 뚫어냈어요. 김재형, 자, 여기서! 자! 우선은 선방에 성공했습니다. 이승규. 네. 그만큼 저희도 헷갈리게 할 만큼 상대를 교란시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양준모 슛! 세컨볼! 바로 걷어냈습니다. 오, 그러나 역시 양준모예요. 야, 지금 양준모 이번에 또 왼발로 감아 때렸어요. 네. 아, 기가 막힌 코스를 노렸는데 오늘 김상재 컨디션. 아, 양준모 선수에게 정말 이렇다 할 찬스를 아직까지는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인데 자, 일단은 좋아요. 자, 반대편도 했어요. 막사요. 자, 여기서 슛! 아, 모처럼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아, 창원 입장에서는 이 천근 같은 기회가 하늘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청주가 자기 진영에서도 본인 선수들이 더 많고요. 상대 진영에서도 지금도 보세요. 자, 1대1 찬스! 지금도! 야, 이거는 찍었어요? 맞습니다. 야, 이풍범 오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맘이라 그러죠? 네. 그 매치 오브 더 맨 오브 더 매치죠. 맨 그렇죠. 오브 더 매치는 MOM 정해졌네요. 그렇죠. 이풍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수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형 공격 숫자 많은데 자, 여기서 빼줬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 때렸어요. 와, 지금은 정말 잘 막았네요. 지금은 이승규 골키퍼의 선방이고 그 전에 창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고 싶거든요.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래죠. 그렇죠. 이거죠. 끝까지. 눌려보는데요. 자, 끝까지. 자, 해야죠. 잡아냈어요. 해야죠. 그대로 해야죠. 아,
아 정말 아쉬운 찬스가 되는 창원시청. 아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땅을 치고 있습니다. 아쉽죠? 너무 아쉽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사실 청주의 수비가 모처럼 집중력을 잃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범석 선수. 아 또 교체 들어오면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투입된 박근영에게 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 리그 6라운드 청주FC와 창원시청의 경기는 홈팀 청주FC가 3-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청주FC는